여러분들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개털된다? 바로 수식어, 껍데기, 덩어리 이런 거 없으면 개털된다.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 영덩, 형덩, 부덩에 대해서 꿰뚫어라. 그래야 영어의 신세계가 일어난다라 말이야. 어법적으로 적절한 것 쉐일라겠습니다. 쉐일라는요 영어쌤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. 그리고 이제 받아서 설명을 해나가려는 거지. 그죠? 영어쌤인데 그녀의 목소리는, 그 쌤의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하더라 이거죠. 그러나 she is one of the very, 그녀는 하나다. 뭐 중에? 굉장히 적은 수의 쌤들 중에 하나다. 여기까지 또 문장 끝났지. 굉장히 적은 수의 쌤들이 어떤 쌤들인데? whom이 맞냐? who가 맞냐? who로 받아야 말이 되겠나 이거죠.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. I know, 내가 알고 있다. 어? who는 아니겠네. wh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잖아. 응? 동사 아니잖아. 아, whom이 답이구나. 이런 식으로 하면 개털된다 이 말이야. 따라가야 돼. 내가 알고 있어. 누가, 주어가 없죠 지금. 누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학급을. 요거는 삽입됐다라고 보면 쉽다는 거.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뭐야? 주격, who를 골라야 돼. 몇 안 되는 쌤들 중에 하나다 이거죠. 어떤 몇 안 되는 쌤들일까요? 그들이 그들의 학급을 컨트롤 할 수 있대요. Without raising voice야. Voice, 목소리를 높임이 없이.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도 클래스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답니다.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? 근데 그 몇 안 되는 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. 어? 오케이, 내가 알기로. I know. 오케이, 다시 한번 따박따박 다 따져보고 문장에도 접목시켜서 한번 분석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? 오늘 열심히도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박수랑 영어사랑 바이바이.